해주니까 희냥년년 태연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의 기독교 뉴스 주제는요. 원하냐면 성령의 복음을 굳게 잡으랍니다. 네. 그러나 이 꿈이나 어려움을 계속 듣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야 한다고 이 글을 적어놨는데요. 야, 정말 오늘의 뉴스가 정말 기대가 되시죠? 그럼 시작할게요. 조심히 있죠. 새벽 기도에 아직도 하고 있다고 증언드리고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 피로보조 테스트. 저도 걱정될까봐 혈액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이 피로회복 프로세스 설명하는 기적을 여러분께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이야. 2월 4일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4월 3일까지 아마 봄에 90일 동안 진행했는데요. 3자리의 혈혈, 3자를 증정하고 혈액 등급 문제를 해결하는 캠페인이지만 여러분들 환영하신다면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까운 현장을 지금 방문하셔서 환영하신 후에 인증샷을 환영 소감을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오늘 교회 생명나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우와. 전화번호 비공개 해드리지만 와 저도 전화번호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도 걱정되지만 이 손이 진짜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피가 안 흘리고 지금 건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손이 다치고 아팠는데 여기 발랐거든요. 이 손이 진짜 따가울 정도로 아팠는데 여러분 이 손 다 나도록 꼭 믿어주세요. 그리고요 우와 2월달에는요 겨울 파이널이 들어갈 것 같네요. 네 2월달 겨울 파이널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2월 6일날 신사 되시죠? 네 2월 6일날 일 잘 다니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럼 기독교 뉴스 호지영이었습니다.